자, 이번에는 제곱근의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? 예를 들어서 루트 9라는 것은 루트 9라는 것은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니까 3이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 있죠. 그렇죠? 근데 루트 11 이게 얼마인지, 루트 12 이게 얼마인지 구할 수 있나요? 구할 수 없죠. 정확히 구할 수는 없죠. 에? 그래서 이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교과서 뒤쪽에 가면 제곱근표라는 게 있습니다. 제곱근표. 자, 제곱근표는 루트 1.00에서부터 루트 99.9까지 이것의 값을 구해놓은 표예요. 루트 1에서부터 99.9까지. 표가 어디 있냐면 저 뒤에 200, 이 표는 교과서 280쪽부터 283쪽에 있습니다. 280쪽부터. 자, 그러면 예를 들어서 루트 5.92. 자, 이걸 어떻게 구하냐, 제곱근표에 보면. 제곱근표에 보면 좌측에 5.9를 찾으면 돼요. 5.9. 이 좌측 선에서 5.9를 찾아. 5.9가 있습니다. 찾아보면. 그 다음 여기에 0, 1, 2, 3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소수점 둘째 자리인 2를 찾는 거예요. 2. 그러면 이게 바로 5.92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요 5.9와 2가 만나는 요 자리가 바로 루트 5.92의 값입니다. 루트 5.92가. 실제로 루트 5.92가 얼마라고 표에 나와 있냐면요, 2.433이라고 나와 있어요. 그래서 루트 5.9의 값은 2.433이 됩니다. 자, 이 값은 정확한 값이 아니에요. 근사값이에요. 근사값.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 올림해서 셋째 자리까지 나타낸 표입니다. 알겠죠? 자,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고, 또 예를 들어서 루트 6.03을 구해볼까요? 그럼 루트 6.03은 제곱근표에서 숫자가 있고 여기 6.0을 찾아야겠죠. 6.0을 찾고 그 다음 여기에 3, 3을 찾아서 6.0과 3이 만난 요 점, 요 점이 바로 루트 6.03의 값이 됩니다. 표에 보면 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? 6.03의 값은 2.456이라고 나와 있네요. 2.45. 자, 그러면 시험 볼 때 이 표를 외워야 되냐? 외울 필요가 없어요. 이 표를 줍니다. 이 표를 보여주고 이 표를 볼 수 있는 방법만 안다면 충분히 제곱근 값을 구할 수 있죠. 알겠죠?